안녕하십니까. 최현일 교수의 부동산 전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가 해야 할 전세 사기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반하려 하면서 전세 사기 그리고 깡통 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전세 사기냐, 깡통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세 사기 수법입니다. 자,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근본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 6월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를 갭투자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구속된 사람은 신축 빌라 분양업자와 짜고 임차인에게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에 남은 돈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갭투자를 이어가다가 계약 만료를 앞둔 일부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소유권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 개소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전세 사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달에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자, 피해자에게 긴급 임시 거처를 지원하고 새집 마련을 위한 자금도 빌려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센터에 상주하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게 상담을 받거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부도 국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잊지 않도록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이 정부가 전세 사기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처음 만든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응책은 신축 빌라 분양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의 관행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정확한 시세 파악을 통해서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전세 대출은 해주지 말도록 금융기관들도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응책은 일반 국민들도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전세 물건은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전세 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으로 임차를 하고 임대료 부담이 크다면 반전세 계약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 대응책으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관행도 바로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도 전세가율 70, 80%가 넘는 전세 물건은 계약을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정부가 해야 될 전자사기 대응책, 자,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